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에는 CPP의 이놈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문자와 기호, 그리고 숫자를 이용하지만 컴퓨터는 모든 것을 0과 1로 된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문자열로 만들면 프로그램이 느려지고 컴퓨터가 알아보기 쉽게 숫자로 만들면 인간이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이놈, 즉 열과 0입니다. 이 이놈은 보통 이름을 가지는 정수형의 상수를 정해서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주는데 CPP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열거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기존 열거형의 첫 번째 문제점은 열거형에 존재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지는 클래스를 선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eColor라는 열거형을 만들고 Red, Green, Blue라는 이름으로 열거자를 만든 뒤 Red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MSDN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이놈의 의미 체계는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가 선언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전역 변수에 같은 이름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거형을 표준 열거형이 아닌 이놈 클래스로 선언하면 열거형 내부에 존재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선언해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표준 열거형에서는 레드라는 이름만으로 열거형 변수에 값을 넣어줄 수 있었지만 이놈 클래스 열거형에서는 열거형 변수에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스코프를 지정해줘야만 컴파일 에러 없이 값을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열거형의 타입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이유 역시 MSDN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놈 클래스로 선언된 열거형은 이렇게 클래스 안에 정적 상수로 선언된 것과 같은 의미 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클래스 내부에 들어있는 정적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니 당연히 접근 지정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열거형의 두 번째 문제점은 타입 세이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언어의 동작에서 프로그래머가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유도하게 되는 동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한 행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명백한 프로그래머의 실수이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쉽지만 프로그래머가 명시하지 않았는데 언어가 암시적으로 처리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표준 열거형이 발생시키는 타입 세이프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열거형의 값이 정수형의 변수에 곧바로 대입하거나 비교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되는 작업은 얼핏 보면 굉장히 편해 보일 수 있지만 프로그래머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거형을 이놈 클래스로 선언하면 이렇게 스태틱 캐스트를 사용한 명시적인 형 변환을 거치지 않으면 열거형 변수나 값을 정수형에 대입하거나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타입 세이프 문제는 명시적인 형 변환 없이도 다른 열거형과 비교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3개의 타입을 가진 eColor 열거형과 6개의 타입을 가진 eDirection 열거형이 있을 때 이 두 열거형은 아무런 제약 없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eColor 열거형과 eDirection 열거형은 종류와 내용, 그 의미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고 실수로 전혀 다른 열거형을 비교하게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컴파일러가 프로그래머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거형을 이놈 클래스로 선언하면 명시적인 형 변환을 거치지 않는 이상 다른 열거형에 대한 비교 연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동작은 프로그래머의 무의식적인 실수로 인한 버그를 막아주는 것이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동작은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처와 책임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PP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이놈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